안녕하세요. 요먹구름입니다. 기아차의 중형 세단인 K5가 올해 11월 전으로 3세대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될 K5는요, 3세대 모델로 완전히 풀체인지가 된 K5가 출시가 된다면 중형 시장에서 신형 소나타와 뜨거운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경쟁력 높은 차량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은요, 언제나 반가운 소식이죠. K시리즈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K5는요, 글로벌 시장에서 옵티마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1세대는 2010년도에 출시가 되어서 2015년도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기아차의 디자인 수준을 글로벌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었죠. K5는 대한민국 자동차 디자인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피터 슈라이어가 디자인을 하면서요, 기아차의 패밀리 룩인 지금의 K시리즈가 만들어졌습니다. 2세대 K5는요, 2015년도에 출시가 되어서 현재까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1세대의 역동적인 디자인, 즉 DNA를 그대로 계승했으며 날렵한 디자인 덕분에 눈에 잘 띄게 되는데요. 도로에서 치고 나가는 차량을 대표하는, 사실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과학 5호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판매량을 살펴보면 소나타의 절반 정도의 판매량을 그동안 보여줬는데요. K5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대폭 강화된 3세대 풀체인지된 K5가 가까운 시기에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좋은 차량만큼 적중률 높은 예상도를 제공해 주시는 실력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신차가 출시되기도 전에 디자인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예상도를 제공해 주시는 대표적인 랜드러가 있죠.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는요, 평균 적중률 90% 이상의 단연간 대한민국 신차 예상도를 제공해 주시는 오토타임즈의 구기성 기자님을 뽑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피터 슈라이어가 있다면 신차 예상도에 있어서는요, 구기성 기자님이 운영하시는 구기성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차 예상도를 제공하는 렌더러 중에서요, 유튜버에서 활동 중인 참새튜브님이 계시죠. 제네시스 GV80의 예상도를 포함해서 최근에 K5 풀체인지까지 예상도를 공개했습니다. 세 번째 신차 예상도를 제공하는 렌더러는요, 유튜브로 활동 중인 아차님이 계신데 최근 채널명을 채널버즈에서 아차로 변경했습니다. 제네시스 G80의 예상도를 포함해서요, 다양한 예상도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든든하신 분들이 대한민국 신차의 예상도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자동차를 좋아하는 연목그룹 입장에서 무척 좋죠. 또한 국내 자동차 문화 발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하죠. 글로벌에서 이렇게 유능한 렌더러를 쉽게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상도를 보기 전에 국내 도로에서 목격된 3세대 K5 위장막 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를 제공하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마치 스포츠 쿠페와 같은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장막으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지만 길어진 휠베이스와 함께 스팅어처럼 멋진 자세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전면병의 경우 그릴의 패턴이 세로 방향에서 가로로 변경이 되었죠. 헤드램프가 더욱 얇아지면서 현행 K5보다 훨씬 날렵한 인상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에서 후면부로 이어지는 C필러를 지나가는 두꺼운 크롬 몰딩은요, 그동안 소나타의 디자인을 상징했던 크롬 벨트라인과 또 다른 느낌의 파워풀하면서 압도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현재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아차 내부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요, K3, K5 풀체인지, 곧 출시될 K7 페이스리프트가 모두 패밀리 룩이 적용되면서요, 현행보다 훨씬 멋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연목구름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요, 그동안 기아차의 K시리즈의 경우는요, 멋진 전면부와 달리 후면부 디자인은 그닥
인상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후면부의 디자인도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포착대 위장막 차량만 보더라도요. 3세대 K5는요. 소나타를 뛰어넘을 만큼 역동적인 자세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목격대 위장막 차량을 기반으로 K5의 예상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상도는요. 참새 투부님의 예상도로 현행 K5보다 날렵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K5 예상도를 볼 수 있습니다. 스티커처럼 낮아진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예상도는요. 유튜브 아차 채널의 예상도로요. 현행 K5의 세로 그릴에서 가로 그릴 중심으로 또한 헤드램프와 안개 등 에어커튼이죠. 이 세부적인 디자인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포착대 위장막 차량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디자인을 최대한 반영한 예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상도는 구기성 스튜디오의 예상도입니다. 구기성 스튜디오는 3세대 K5의 예상도를 가장 먼저 공개했었죠. 따라서 이번이 두 번째 예상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예상도는 3세대 K5의 특징을 잘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캐릭터 라인입니다. 현행 K5 캐릭터 라인은 역동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뒤로 갈수록 캐릭터 라인이 살짝 올라가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3세대 K5 예상도를 보면요. 헤드램프 하단으로부터 시작된 캐릭터 라인은 측면부를 지나서 테일램프까지 이어지는 극적인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로형 그릴과 함께 헤드램프를 주간주행 등이 연결하고 있죠. 최근 현대차 그룹이 신형 소나타에서 선보인 라이튼 기술을 최대한 반영한 예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상도만 보더라도 실제 출시될 3세대 K5는 1세대, 2세대와 확실히 다른 역동적인 차별성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K5 풀체인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신차에서 중요한 요소인 디자인 그리고 첨단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의 변경은요. 뭐 1년마다 변경되는 연식 변경, 3년을 주기로 변경되는 페이스리프트, 4, 5년을 주기로 변경되는 풀체인지보다 훨씬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플랫폼이 변경되면 뭐 서스펜션과 파워트레인의 배치, 전후 좌우의 중량 배분, 그리고 무게 중심, 사실상 모든 레이아웃이 변경 또는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안전의 성능, 연료 효율, 주행 성능과 동력 성능, 경량화 등 완전히 모든 것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요,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첩한 주행 감각을 제공하고요, 핸들링 성능이 대폭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시장에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SUV의 전유물과 같았던 사륜 시스템이 최근 출시된 고급 세단까지 확대가 되고 있죠. K5는 대중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급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세대 K5에도 상시 사륜 AWD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말 대단한 소식이죠. 악천후나 눈길과 같은 그런 어떤 길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사륜 AW가 3세대 플랫폼에 적용되면서 안전성은 물론 고급 세단만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나타와 K5는 사실상 파워트레인과 부품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형 소나타와 3세대 K5도 상당수의 부품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파워트레인도 당연히 공유가 될 것 같은데 초기 모델은 2.0 가솔린을 시작해서 1.6 가솔린 터보가 선보일 예정이고요. 추후에는 2.5 기반의 세타3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가운 소식은요. 3세대 K5에 터보차저를 결합한 2.5 기반의 TGDI 엔진이 추후에 선보일 것이라고 기아차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퍼포먼스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스포츠 쿠페를 닮은 디자인 첫 번째죠. 두 번째,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었죠. 이런 결과 민첩한 주행 감각과 핸들링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2.5 기반의
TGDI 엔진이 결합되면요, 한마디로 스팅어급 고성능 스포츠 세단이 완성되게 또는 탄생되게 되는 것이죠. 최고 출력은요 280마력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요 한마디로 스팅어와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기가 된다면 스팅어는 더 큰 차별성을 준비하겠죠. 물론 어디까지 연못구름의 예상이니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세대 K5의 예상도와 차별성을 살펴봤습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개성되면서요. 새로운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한 K5는요, 취향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있겠죠. 하지만 소나타를 뛰어넘는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출시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세단인 스팅어와 K5의 디자인을 동시에 비교해보면 뭐 유사한 점이 있죠. 하지만 스팅어 쪽이 훨씬 날렵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3세대 K5는 낮아진 자세로 스팅어처럼 멋진 디자인을 자랑할 것 같습니다. 다만 디자인이 개성되면서 신선함을 원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어필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아차는 K5에 집중하기 위해서 11월에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었던 텔룰라이드의 출시를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따라서 K5의 출시 시기는 예상보다 조금 일찍 조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10월 늦어도 11월 정도에는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3세대 K5가 출시된다면 신형 소나타와 뜨거운 한판 승부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것이겠죠. 올해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차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미지는요, 최근 중국에서 선보인 K3입니다. 우와, K3 디자인이 이 정도인데요. K5의 디자인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멋있지 않을까요? 연못구름의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연못구름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다면 공감과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좋은 콘텐츠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